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뭐냐니까 지금 이거는 not present 그러니까 출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패스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결석을 했는데 어떻게 패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비어 있다 하더라도 비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낙방이라고 논리적으로 말이 됐는데 근데 비어 있는 경우는 점수가 없는데 서로 비교를 하는 게 또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경우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별다리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응용을 하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응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i7이죠. 그죠? i7이 만약에 그래서 이게 비어 있다. 비어 있는 것은 인용부호 두 개로 그냥 표시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적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고 한다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if 다시 if라는 겁니다. if 문장을 줘 가지고 i7이 이것보다 크다면은 뭐 하고 아니면 뭐 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if 문장 속에 또 다른 if 문장을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중첩된 if 문장이 됩니다. 우리가 코딩할 때도 이걸 썼었죠. 우리가 앱 스크래치 할 때도 했었고 앱 인벤트 할 때도 if 문장 속에 또 if 문장을 넣기도 했고 그리고 스크래치 코딩 할 때도 우리가 이걸 다 많이 해봤던 거죠. 그 논리를 그냥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보면 이제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이것을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동 체험 하더라도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이번에 i10이죠. i10이 비었으면은 빈 글로 그리고 비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이거랑 비교해서 그죠? 얘랑 비교해서 얘보다 크면은 합격 아니면은 불합격 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